대한민국과 브라질의 16강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해 드립니다. 자, 두 나라의 선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선축을 시작합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태클로. 아, 돌파되면 안 되죠. 카세미로 안쪽, 그러나 태클로. 자, 볼 살려냅니다. 하피냐, 하피냐. 안쪽으로 두고. 올라갑니다. 비니시우스 슛. 아! 첫 골이 나옵니다. 황인범의 태클을 피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운이 좀 따랐죠. 여기서 한 번에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이게 뚫리면서 뒤로 흘러나갔고 흘러가네요. 운이 따랐어요. 비니시우스가 마무리하면서 브라질이 1-0 앞서갑니다. 비니시우스는 이번 월드컵 첫 골입니다. 비니시우스 여유롭게 보고 잘 때렸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상대가 잘하는 거. 하지만 이번 대회 1-0은 0-0하고 비슷합니다. 네. 네.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1-0이어도 전반전만 더 실점을 안 하면 괜찮아요. 네. 다시 비니시우스. 수비 맞고. 아, 그럼 정우영이. 오, 페널티 킥을 찍네요. 이게요? 아, 잠깐만요. 지금은 수비가 볼을 걷어내는 상황에서 피샬송이 발을 넣는데요. 승리전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자, 네이마르가 갑니다. 자, 네이마르 잔걸음. 템포를 잘 뺏어가네요. 네. 네이마르 답네요.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네이마르 이번 대회 첫 골입니다. 밸런스를 깨뜨리네요. 자, 전반 7분 그리고 전반 13분 브라질 두 번째 골 2-0입니다. 황희찬 안쪽으로 꺾어주고 다시 황희찬 수비 맞고 나옵니다. 샷슛!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좋았는데요. 날카로운 슈팅 황희찬. 야, 분위기를 바꿔놓는 황희찬 선수의 슈팅. 네. 아, 잘 감았는데요. 네. 크, 이거를 알리송이 막아내네요. 황희찬 슛! 아, 네. 알리송 키퍼가 원바운드로 잡아냅니다. 자, 헤딩으로 시샬리송 주고 다시 가운데 시샬리송이 맞서 슛! 세 번째 골입니다. 완벽한 패스웍이었어요. 자, 여기서 헤딩으로 쭉 치다가 문제는 여기서 주고 히살리송을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여기서 잡아야 되거든요. 네. 3자 패스가 들어오잖아요. 아, 이거를 안 봐서 그래요.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서로 간의 어떤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경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박스 안에 두 명. 하피냐 외곽에서 왼발로 때립니다. 높았습니다. 16강 올라가면서 체력적으로 대한민국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측면 황희찬 흔들어 봐야죠. 황희찬 그렇죠. 빠른 발을 그렇죠.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황희찬 안쪽까지. 그러나 알리송 키퍼. 황희찬 선수가 1, 2차전을 뛰질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지금 자신감 있게 네. 측면을 계속 허물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 아, 박스 안쪽까지 왔습니다. 비니시우스 자 띄워주고 이런 게 더 무서워요. 중앙에 이런 게 무서워요. 아,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분위기가 전반에 이른 시간에 좀 무너지면 벤치 쪽에서 좀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자, 지금도 반대쪽 들어오는 선수를 전혀 마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6명이 우리 수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내려와서 공격적으로 저렇게 파케타 선수나 이 선수를 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볼 쪽으로 너무 쏠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파케타는 네. 월드컵 데뷔골입니다. 몰아놓고 가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아, 파케타 조심해야죠. 파케타 슛! 그러나 잘 먹었어요. 걷어냅니다. 아, 저렇게 좁은 공간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브라질이. 자, 박스 안쪽까지 슛! 아, 반대쪽! 파피냐가 발을 뻗어봤습니다만 닿진 않았습니다. 반대, 비니시우스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수비 5명, 공격 3명.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히살리숑! 자, 뒤에 넘어갑니다. 자, 김승규 선수가 타이밍을 잘 뺏었네요. 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4-0의 스코어입니다.
그리고 손준호가 들어오고 정우영 선수가 빠졌습니다. 너 지금 뺏겼어요. 방어 들어갑니다. 하피냐 슛. 김승규 잡습니다. 다행입니다. 스태미너가 떨어져 보였던 두 선수가 나가고 네. 손준호 선수하고 지금 홍철 선수가 들어갔고요. 자 돌파 좋아요. 갑니다. 좋아요.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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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이 빗나갑니다. 자 맞고 하지만 굴절이 되면서 프로킥으로 갑니다. 네. 좋아요. 저 측면 쪽으로 이제 손흥민 이렇게 측면 쪽에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수들이 약간 좀 부담을 많이 갖고 또 스코어 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패스 종합도가 많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 알리소 손이 아니고 예. 손이 아니고 어깨 정도에 맞았네요. 네. 자, 한 번에 먹으면 안 되죠. 중앙 축구도 하는 거 이거 봐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접고 다시 접고 슛. 아우, 김성규 선방. 자, 하피냐의 오른쪽 돌파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볼을 주고 들어가는 선수를 좀 끝까지 같이 묻어가야 되는데 아...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하피냐 네이마르 중앙으로 하피냐 접고 들어갑니다. 슛! 김승규 선방. 자 우리 지금 수비가 7명이거든요 이제 공격은 5명밖에 없었어요. 네. 아... 여기서는 해결해 줘야 돼요. 홍철 반대쪽 올라갑니다. 아, 지금 네 파울 아닌가요? 자 슛! 야 왔어요! 왔어요! 아! 자 조기성 버텨줍니다. 그러나 야 슈팅이 몇 번인데.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은데 자 그 전에 우리 파울이 선언이 된 것 같아요. 티아고 실바가 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이 슈팅 과정에 우리 옵사이드가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황희찬의 슛이 아 이게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조규성한테 맞았어요. 네. 알리송의 손의 끝에 맞고 조규성에 맞고 이강인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군요. 네. 네. 자 이강인이 차줍니다. 안쪽으로 헤딩 뒤로 흘러나옵니다. 백승호 슛. 후반전 31분 교체에 들어간 백승호. 자 때리면 되는데요. 아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월드컵 데뷔골입니다. 오늘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첫 데뷔를 한 백승호가 데뷔한 경기에서 월드컵 첫 골을 터뜨립니다. 네 그렇죠. 이대로 무너질 순 없죠. 네. 자, 수비가 걷어낸 걸 곧바로 네. 아, 그렇죠. 제대로 얹혔어요. 야 이번에는 알리송 키퍼도 막지 못했습니다. 못 막죠. 알리송도 못 막죠. 아우 몸에 맞았네요. 아니 또 뚫었어요. 뚫었어요. 자, 네. 저 많은 브라질 수비를 뚫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4대 1입니다. 자, 상대 뭐 있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하게 시도하면 됩니다. 네. 자 VAR을 보는데 옵사이드 여부를 보는데 그대로 네. 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골 인정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팀의 주축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조기성 뚫었어요. 조기성입니다. 슛! 야, 이게 막아내는 알리송. 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아, 한발 차였는데요. 조금 앞섰어요. 자, 조기성을 빼주네요. 초반에 이런 실점은 분명 좀 아쉽지만 우리 선수들 생각보다 빠르게 좀 오, 상대기 네.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볼 잡고 파고듭니다. 김민재. 자,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네요. 오드리기가 주고 안쪽 돌아 들어갑니다. 자 꺾어주고 올라갑니다. 뒤쪽에 슛! 홍철 맞고 코너킥입니다. 알베스가 저기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다니 알베스의 슈팅이었습니다. 마음껏 아주 과감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매 경기 득점을 하면서 우리 선수들 네, 아 경기 네. 끝내는군요. 자 아... 이렇게 해서 우리의 16강 경기가 아쉽네요. 모두 끝났습니다. 자, 아쉬움 속에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는 대한민국입니다.